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이 남북교류협력기금존치 여부를 놓고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세종시회에서는 기금 폐지를 담은 조례안이 본회의 통과 코앞까지 갔다 부결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는 11억 원가량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일반 회계로 전환해 시급한 민생 현안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최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의원 6명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5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최종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재석 의원 20명 중 찬성 7명, 반대 13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셈입니다. 정부 차원의 대북 교류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 정부와 민간 영역에서의 활동마저 위축될 것을 우려한 판단입니다. 위원회의 기능 축소 등 조례의 실효성은 더욱 약화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유감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데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의회 운영의 기본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원 스스로 결정한 사안을 당론에 의해 자기 부정해야 하는 정치적 모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됐던 행정수도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민주당과의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여야의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로 시작한 세종시의회. 또다시 협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갈등의 모습만 남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